뉴욕거리 TV의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캠프그라운드에서 인사를 드려야 제가 아 좋아요. 예, 그러니까 매번 집에서만 촬영하고 뭐 하다 그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김프로가 가장 빛나는 곳은 캠프그라운드이다. 제가 오늘은 와튼 스테이트 포레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와튼 스테이트 포레스트 뉴저지 최남단 턴파이크 엑시7에 위치한 아주 거리가 좀 되는 뉴저지에 있는 스테이트파크 중 그래도 남쪽에 위치한 스테이트파크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구독자님께서 메릴랜드 계세요. 그래서 메릴랜드에서 이게 오셔야 되니까 너무 멀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남쪽에 있는 그래서 중간쯤에 위치한 곳에서 만나게 하려고 저희 구독자님과 함께하는 김프로와의 캠핑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캠프 오피스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캠프 오피스를 한 번에 못 찾아가지고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봐. 오피스 클로즈네요. 근데 이곳에서 체크인을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피스가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여기 뭐 하는데요? 애션 오피스. 어쨌든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아 진짜 맨날 올 때마다 이게 왜 이게 내비를 찍어도 그 자세한 오피스가 안 나와. 제가 좀 이거를 확실하게 좀 알고 오려고 나름 했는데 여기 우선 제가 지금 처음 온데 여기를 한번 와봤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로 한번 또 가봐야겠네요. 아 길이 이게 약간 좀 비포장 도로입니다. 여기가 생각외로 되게 오프로드네. 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울퉁불퉁하고 예. 빨리 체크인을 해야지. 아 근데 이제 역대급이다 진짜. 이 영상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심해요 경사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와 차가 그냥 꿀렁꿀렁 대고 난 오프로드로 하러 온 게 아닌데 캠핑하러 왔는데 이게 씨. Oh my God, this... 내비에서 저기 캠프 오피스를 찍었는데 지금 보면은 내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가라고. 그 맞는 길인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이런 길을 알려줘 내비에서. 아 거기가 지금 멀어요 저희가 있는 그 캠프 그라운드랑. 그래서 아 지금 살짝 멘붕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해 가지고 제가 캠프 오피스에 전화했거든요. 자 우선 캠프 오피스 전화하니까 체크인하러 올 필요 없답니다. 그냥 바로 사이트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왔던 길 다시 돌아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여기 뭐 오프로드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랭글러나 뭐 이런 오프로드 차량 같은 거 있으시면은 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캠핑하러 왔잖아. 예, 이거 즐기러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살짝 짜증이 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 이게 저런 승용차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꼭 4x4만 갖고 와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도 4x4가 좀 낫다. 예, 그런 것이죠. 자, 지금 제가 다시 캠프사이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 포레스트 여기 들어와서 한 거의 30분 동안 헤매는 것 같아요. 아우, 아우, 이게.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길이 이렇게 길이 되게 이렇게 그 가파라가지고 그 굴곡이 심하고 땅도 막 되게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네. 뭐 속도가 지금 뭐 5마일, 7마일 정도로밖에 못 가요.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액션. 와, 여기. After 38 minutes. 와,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건데 드디어 이제 찾은 것 같아요. Action Family Camp Area, Walton State Forest. 예, 여기입니다. 여기. 와, 진짜 역대급으로 헤맸습니다, 지금. 한 거의 40분을. 아, 여기를 바로 왔으면 되는데. 와, 진짜. 아, 열받아. 45번을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하면 됩니다. 네, 저희 사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사이트 45번입니다. 저 오피스를 찾느라고 쓸데없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갔었던 그 오피스, 거기가 만약에 클로즈 됐으면은 그냥 바로 거기서 큰 길 따라서 우회전해서 오시면 돼요. 제가 갔었던 그 오프로드는 갈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다른 캠프그라운드예요. 자, 우선 제가 짐 좀 먼저 풀고, 그러면 사이트는 어차피 좀 이따 제가 이제 사이트 리뷰하러 가야 되니까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행히 오늘 날씨가 해가 떴네요. 어저께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번 주 내내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날씨는 괜찮아요. 지금 체감 온도가 한 55도? 한 58도? 예, 네, 오늘 최고 기온이 59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캠핑하기는 딱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네, 사실 요즘 같은 이런 날이 캠핑하기 진짜 좋죠. 네. 이번에 타프를 하나 새로 장만했습니다. 아, 이거 사실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아, 제가 저번에 장비에 관한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 와이프가 그 영상을 봤나 봐요. 타프 가지고 싶다는 거를. 아니, 솔직히 타프는 하나 괜찮은 거 하나 사고 싶긴 해요. 솔직히 욕심이 나. 아니, 제품이 무조건 싸다고 다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브라더가 이거 하나 사왔어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제품은 뭐 제가 고른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그냥 임의대로 산 건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사이즈는 한 20x20 엄청 큰 타프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타프를 안 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날씨가 오늘 뭐 이렇게 뭐 햇볕이 뭐 짱짱한 날도 아니고 그리고 뭐 비도 안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다음 기회에, 예,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너무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햇볕이 쨍쨍하거나 비가 오는 날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예.
슬리핑 패드입니다. 예, 바람 나서 하는 건데요. 전에 쓰던 에어매트리스가 살짝 이제 마트에 갔어요. 에어매트리스는 진짜 오래 못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와이프가 그냥, 예, 저희 브라더가 아마존에서 오더를 했더라고요. 그냥 리뷰 보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건 필로인가? 에어펌프 세긴, 아, 이걸로 해서 바람을 넣는구나. 오케이. 근데 이거는 저는 어차피 에어펌프가 있으니까 연결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저희 사이트 셋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한 2시간 좀 안 되게 걸린 것 같아요. 만약에 2시간 정도 걸렸다 그러면 내일 철수할 때는 4시간 걸립니다. 원래 보통 차리고 난 다음에 철수할 때는 두 배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셋업한 저희 사이트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Walton State Forest 사이트 45번입니다. 예, 사이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작진 않아요. 예, 뒤로 좀 공간이 더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쁜 사이즈는 아닙니다. 한 미디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뒤로 파티션이 돼 있어가지고 독립감은 괜찮다. 예, 독립감은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성수기 때 오시면은 아마 이렇게 초록으로 다 이렇게 나뭇잎들이 쌓여 있으면은 옆에 사이트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예, 이 정도면은 괜찮죠. 예, 우선은 독립감도 괜찮고 사이트도 한 미디움 정도. 예, 경관은 뭐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막 그렇게 뛰어나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높은 나무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막 뚫려 있는 막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 사이트 이렇게 나무에 둘러싸인 듯한 그런 사이트를 선호하니까 저에게는 그래도 상당한 괜찮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차를 이렇게 깊숙이 집어놓은 이유는 제가 오늘 구독자님이 함께 합류를 하실 거예요, 좀 이따. 그래서 차가 한 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좀 깊숙하게 넣어놨습니다. 뭐라도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타프줄을 나무에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저희가 그냥, 예, 주렁주렁 매달았는데 뭐 플래시라이트 그리고 요 D링이 있어요. 이 D링을 이게 저도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빨래줄처럼 걸어놓고 해놓고 이렇게 장비들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걸어놓으면 좋습니다. 예, 그냥 오늘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냥 다 하나씩 꺼내놨는데 어쨌든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요. 제가 그리고 오늘은 타프를 안 쳤기 때문에 제가 평소 이렇게 타프에다가 붙이는 예, 요 LED 줄 라이트도 예, 그냥 오늘 이렇게 나무에다 둘렀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는 재미삼아 그냥 한 거고요. 뭐 요거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예, 그냥 테이블 제가 셋업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좀 어둡게 있으면은 좀 그래서 좀 밝게 있으려고 제가 랜턴 스탠드하고 랜턴을 하나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저기 그러니까 메인 랜턴이 지금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가스 랜턴을 좀 환하게 있으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셋업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캠핑 체어. 예, 그리고 여기 이거는 파이어핏.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날씨가 조금 쌀쌀해질 것 같아가지고 예, 또 아이들도 있으니까 예, 저희 구독자님이 또 아이와 함께 오신다니까 좀 이렇게 파이어 오늘 저기 불멍도 좀 때리고 애들 이렇게 뭐 이렇게 머시멜로 같은 것도 좀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없어요. 제가 장비 많이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나마 타프를 제가 좀 안 쳐가지고 오히려 더 시간을 많이 세이브했는데 뭐 오늘 같은 날 타프 치는 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햇볕도 이렇게 구름이 많아가지고 뭐 햇볕도 잘 안 들고 그리고 또 나무도 많아서 그림자도 많이 지어지고 특히나 또 비 소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예, 간단하게 셋업하는 이것도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제가 이래저래 하면서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사이트 셋업했고요. 자, 그럼 우선 잠깐 쉬었다가 맥주 한잔 마시면서 버드와이저. 미국에서는 버드와이저 아니겠습니까? 버드와이저 캠프그라운드, 그러니까 특히나 스테이트파크 캠프그라운드에서 술 마시는 거는 아시다시피 위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따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 마실 거고요. 맥주 마신다고 시비 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컵에다 따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거품을 너무 많이 따랐네.
시원하다.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맥주 좋네. 맥주 맛 좋네. 아, 좋다. 아, 제가 요즘 운동하느라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지 않습니까? 아, 사실 이제 다이어트는 더 이상 안 해요. 예, 다이어트 이제 브라더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보인다고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제 다이어트는 안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예전처럼. 예,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한 끼 정도 좀 이게 유지하려고 되도록 예, 제가 이제 급하게 살을 좀 빼가지고 최대한 이제 유지하고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 그래서 제가 술도 요즘에 많이 안 마셔요. 진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예, 예전에는 막 일주일에 한 다섯, 여섯 번씩 그렇게 막 이렇게 반주 삼아서 집에서 마시고 그랬는데 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 정도, 많아야 두 번? 예, 그렇기 때문에 하, 술값이 엄청 세이브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막 소주 두세 병 정도는 마셨었는데 집에서도요. 근데 이제는 뭐 한 병 정도 마시면은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맥주하고 소주를 가져오긴 했는데 많이 안 갖고 많이 안 샀습니다. 또 함께 오시는 우리 구독자님이 아, 술을 많이 안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뭐 손님 불러다 놓고 저 혼자 막 마시고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월튼 스테이 포레스트는 뉴욕시에서 약 2시간 한 10분, 그리고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는 1시간 한 40분, 그래서 1시간 5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크기가 무려 12만 2880 에이커입니다. 12만 에이커예요. 와, 엄청난. 진짜 여기가 내셔널파크라고 해도 되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다른 스테이트파크가 한 1500, 커야 한 2000 에이커? 뭐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단위가 12만이야. 막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크기를. 뉴저지에서 가장 큰 스테이트파크입니다. 이곳에 뉴저지에서 정말 유명한 바토나 트레일이 있는데 그 길이가 무려 50마일에 달하며 그 트레일을 따라 올라가면 제가 전에 다녀왔던 베스 리버 스테이 포레스트 그리고 브랜든 스테이 포레스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가고 싶다 그러면 걸어가는 거야. 아, 다만 이곳의 특이사항으로는 브랜든 티나 베스 리버 스테이 포레스트와는 달리 이곳 바토나 트레일에서는 하이킹으로 접근할 수 있는 캠프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이킹으로 접근할 수 있다, 즉 백패킹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죠. 이곳에는 1766년부터 1867년까지 철강 및 유리 제조 현장이었던 역사적인 바스트 빌리지가 있습니다. 또한 1826년에 지어진 여름 별장으로 사용된 애션 맨션을 투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18세기 건축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캠핑 오셨을 때 한 번쯤 예, 놀러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8마일 길이의 몰리카 리버에서 엄청난 자연 경관을 즐기며 카약이나 모터보트 등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뭐 민물 낚시도 가능하다니까요. 예,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 강에 가셔가지고 민물 낚시 하시고. 예. 아, 그리고 여기 애션 리크레이션에서는 이게 비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비치가 있으니까 수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캠프그라운드를 예약하신 분들은 그곳은 무료입니다. 만약에 그냥 오시는 분들은 데일리 패스를 끊어야 되는데 자, 그럼 캠프그라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튼 스테이 포레스트는 그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10개의 캠프그라운드로 구성되어 있고 캠프그라운드마다 가격표도 좀 다양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캠프그라운드는 두 곳입니다. 그중 한 곳이 오늘 제가 와 있는 애션 패밀리 캠프그라운드입니다. 이곳은 4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0개의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가격은 뉴저지 거주자는 1박에 20불이고 비거주자는 25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캠프그라운드는 여기서 조금 더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가프레이 브릿지 캠프그라운드입니다. 34개의 34개의 캠프사이트가 있는데요. 좀 더 깊숙한 위치에 있는 캠프그라운드인 만큼 이것보다 부대시설이 조금 열악하다고 합니다. 다만 그곳은 연중 무휴이며 즉 1년 내내 365일
운영을 하고 있는 캠프그라운드입니다. 요곳의 가격은 1박에 뉴저지 거주자는 3불, 비거주자는 5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당이에요. 사람이 적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뉴저지 사시는 분들은 뭐 두 분이서 오셨을 때 하루에 뭐 3불이니까 뭐 6불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괜찮은 거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곳이 이곳의 대표 캠프 그라운드이며 나머지 8개는 원시 캠프 그라운드입니다. 아, 원시라고 하면 약간 좀 생소하실 텐데 뭐 영어로는 이게 프리미티브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프리미티브. 그 직역을 하면은 원시라고 원시적인 뭐 그런 뜻이에요. 예, 프리미티브. 예. 어쨌든 나머지 8개는 그 프리미티브 캠프 그라운드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오다가 길을 잘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 오프로드 그 길, 그 가는 길마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캠프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부대 시설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 물이 없거나 화장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승용차로 접근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승용차도 갈 수가 있어요. 승용차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주 거칠은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승용차보다 4x4나 뭐 4륜구동을 타고 오시길 권장하고, 예, 여기 스테이파크 자체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8개의 원시 캠프그라운드 가격은 1박에 인당 뉴저지 거주자는 3불, 똑같습니다. 아까랑 뉴저지 거주자는 1박에 3불, 비거주자는 인당 1박에 5불입니다. 보셨다시피 이 12만 에이커가 넘는 이 월튼 스티 포레스트 캠프그라운드 10개가 다 퍼져 있어요. 차로 막 가야 되고 막 그것도 가는 길이 오프로드야. 제가 그래서 뭐 이 10개를 다 당연히 확인할 수는 없고요. 오늘 월튼 스티 포레스트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이 애션 패밀리 캠프그라운드 이곳만 제가 리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애션 패밀리 캠프그라운드 사이트를 리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먼저 오늘 와 있는 사이트 45번. 사실 제가 예약을 했을 당시 초이스가 많이 없었습니다. 예, 여기 사이트들이 예약이 다 많이 차가지고 4개 정도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곳을 오늘 고른 건데, 어쨌든 그래도 예, 여기 사이트 괜찮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마음에 듭니다. 첫 번째로 독립감이 있다. 두 번째로 사이트가 그렇게 작지 않다. 예. 뭐 경관이 뭐 그렇게 썩 빼어나지 않은 건 좀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독립감과 사이즈가 어느 정도 충족되니까, 예, 그래도 괜찮은 캠핑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저희 건너편에 있는 사이트인데요. 사이트 46번입니다. 여기 에어리아 클로즈가 돼 있어요. 여기도 아마 지금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닫아놓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코로나 여파가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예약을 하기가 좀 어려웠나? 어쨌든 예, 여기 사이트는 너무 작네요. 예, 독립감은 괜찮아요. 예. 자, 여기도 캠프그라운드 땅이 브랜든 T. 번스테이 포레스트랑 마찬가지로 비포장이에요. 자, 사이트 다시 7번이요. 여기 사이트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상당히 독립감을 가진 사이트. 그리고 사이트 여기 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미디움 정도 되는 예, 그런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사이트 48번인데 예, 저희 캠퍼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돌리지 못하는데요. 사이트 48번 예, 사이트도 크고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사이트 48번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49번입니다. 저희 옆에 있는 사이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사이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있는 사이트랑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런 레이아웃이. 사이트 50번입니다. 50번도 클로즈가 돼 있죠. 예, 지금 여기 사이트 마찬가지로 여기도 독립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미디움 정도 되는. 여기 제가 지금 사이트를 한 5개 정도 보고 왔는데 상당히 모든 사이트마다 독립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칭찬할 만합니다. 예. 화장실입니다. 예, 화장실 앞에 덤스터가 있네요. 덤스터가 저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곰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었는데 화장실은 평범합니다. 예,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그렇게 뭐 깨끗한 뭐 화장실이다 뭐 이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평균 정도, 예, 그 어쩌면 그 이상 되는 화장실이라서요. 샤워도 3개가 있었고, 예, 샤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 정도면은 그냥 나쁘지 않다, 네, 정도의 화장실입니다. 네, 여기 1번 사이트, 1번 사이트는 화장실 부대시설 바로 옆에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뭐 사이트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건 안 좋죠. 예, 여기는 제가 추천할 수 없습니다.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옆에 있는 화장실과 가까운 사이트들은 제가 추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불빛,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캠핑하면은 좀 자연 속에 오고 싶어, 그런 인위적인 거를 피해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화장실 옆에 있으면은 뭐랄까, 그냥 캠핑 온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뭐 동네에 그냥 그런 데서 캠핑하는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그래서 화장실하고 가까운 곳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사이트 2번인데요. 2번. 2번도 괜찮네요. 2번 느낌이. 예, 사이트 크고 나쁘지 않습니다. 예, 괜찮네요. 독립감 있고. 예, 사이트 4번인데요. 사이트 4번이에요. 4번 사이트 괜찮네요. 오, 이게 땅도 크고 널찍하고, 예, 사이트가 정말 커요. 예, 여기는 뭐 라지 정도의 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로 강이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관도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기도 강이 좀 보이고. 사이트 4번 괜찮네요. 근데 저기 무슨 트레일이 있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진 않겠죠? 저쪽 길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제 느낌상으로는 여기 4번 사이트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6번인데요. 6번 사이트도 괜찮네요. 이렇게 리버 프론트 느낌이 조금 있네요. 네, 6번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가 8번입니다. 8번은 바로 저 몰리카 리버 강이 보이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사이트가 상당히 크네요. 아, 여기 진짜 괜찮네. 사이트. 아, 이게 정말 괜찮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 저 8번 사이트. 저 뒤로 강이 보이는데 정말 괜찮네요. 아, 저기 한번 제가 가보고 싶네. 네. 아쉽게도 저 캠퍼가 있어가지고 가보지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리버가 보이는 저 사이트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 9번. 9번은 살짝 비추입니다. 너무 조금 오픈되어 있어요. 다른 사이트에 비교해서. 10번 사이트 괜찮습니다. 아, 여기 10번 괜찮네. 정말로. 사이트도 크고, 예. 그 다음에 뷰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슬쩍 보니까 저 강으로 내려갈 수 있는, 예, 강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괜찮다. 여기가 사이트 12번입니다. 12번도 사이트가 크네요. 아, 이쪽은 되게 큰데? 사이트가? 상당히 괜찮네. 예, 20번 사이트. 아, 여기도 사이트가, 아, 괜찮다. 강이 보여가지고, 바로 저기, 카약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나? 제가 웹사이트에서 리뷰를 봤을 때 어느 분들이 사이트에서 카약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런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사이트에서 바로 강으로 카약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예, 그런 액세스가 있다는 거, 그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대체적으로 리버프론트 사이트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여기 사이트 이건 9번인데요 지금, 예, 클로제라네요. 이쪽도 땅이 크네. 독립감도 괜찮고요. 다만 한 가지 뒤쪽에 큰 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뒤쪽으로 차들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소음이 살짝 들릴 것 같다는 거,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21번. 21번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도.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다른 스테이트파크와의 사이트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괜찮은 좋은 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이곳에서 와튼 스테이트포레스트에서 이곳 사이트를 얘기하자 그러면은 솔직히 다른 곳에 비교하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와튼 스테이트 포레스트 첫 인상과 달리 여기는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이트가 많아요. 예, 지금 살짝 좀 놀랐어요. 네, 여기는 사이트 18번입니다. 18번도 클로즈 놨죠? 예, 여기도 상당히 독립감이 충만한 그런 사이트고요. 경관은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뒤에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래도 사이트는 크고 독립감이 많다는 거, 그거는 괜찮네 정말. 예. 대부분의 모든 사이트가 상당한 독립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캠프그라운드가, 예, 그거 하나로 큰 점수를 줄 수 있는데 또한 사이트 크기도 작지가 않습니다. 예, 대부분 미디움에서 그 미디움을 뛰어넘는 그런 사이즈를 가진 사이트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여기가 사이트 15번이란 말이죠. 사이트 15번도 캠프그라운드 중간에 위치한 사이트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독립감이 있어요. 제가 보통 맵 중가운데 위치한 사이트들은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은 이게 뻥 뚫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방으로 딱 튀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추천을 안 하는데, 그래도 이곳은 사이트도 크고, 예,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리고 독립감도 있어요. 예. 이게 풀들,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예, 어느 정도 파티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25번이죠. 예, 25번도 사이즈 괜찮고요. 독립감도 괜찮고. 아, 그러니까 사이트 43번입니다. 43번은 바로 저희 왼쪽 옆에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트는 크진 않아요. 다른 곳에 비교했을 때. 하지만 여기도 충분한 독립감을 주는, 예, 그런 사이트입니다. 예, 여기는 사이트 44번이고요. 44번도 마찬가지로 독립감을 주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트가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 첫 번째는 독립감, 두 번째는 사이트 크기, 세 번째는 경관이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독립감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특히나 우리 같이 한국 사람들은 뭐 술도 좀 마시고, 뭐 담배도 좀 피고, 뭐 약간 좀 이런, 그런 약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그런 건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사이트 오면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독립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감이 있다. 그걸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이트 크기, 그 다음에 경관, 이걸 떠나서요. 예. 뭐 사이즈도 더 크면 좋겠죠. 여기는 사이트 42번입니다. 42번은 좀 안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예. 여기도 뭐 그냥 나쁘지 않은, 예, 그런 사이트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캠프그라운드 가운데 위치한 사이트죠. 여기는 약간 좀 살짝 독립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사이트 39번은 살짝 비추입니다. 사이트 40번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예. 한 번도 영상에서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제가 선입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보통 스테이파크에서 그 넘버링, 그 사이트 넘버링을 봤을 때, 그러니까 1번부터 막 사이트가 50개가 있다고 치면요. 1번부터 막 15번까지, 그러니까 앞쪽의 번호는 솔직히 상대적으로 뒷번호보다 좋지 않았어요. 대부분 경험했을 때. 근데 이거는 되게 선입견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영상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제 인상이 뭐냐면은 사이트가, 그러니까 시작하는 번호, 1번부터 뭐 10번, 1번부터 8번, 뭐 이런 식의 앞쪽에 있는 번호들이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뒤쪽 번호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넘버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이트가 더 좋아진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이곳은 반대입니다. 이곳은 반대예요. 여기는 사이트 번호가 낮을수록 좋아요. 아까 봤던 그 1번 이후에, 1번은 저기 화장실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2번부터 그 위로 올라갈수록 그쪽에 또 리버프론트 사이트, 정말 좋았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랑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 넘버링이 높잖아요. 44번, 45번, 46번 뭐 이런 데 보니까 여기는 그냥 평범한, 예, 그냥 평범한 그런 독립감을 가진, 나쁜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썩 막 추천까지 할 만한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그쪽에 비교했을 때 이쪽이 많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테이파크들은 이게 앞번호보다 뒷번호가 좋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반대로 앞번호가 더 좋고 뒷번호가 좀 더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사이트 36번인데요. 36번은 이렇게 안쪽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도. 근데 여기는 나가는 게 입구가 두 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가 저렇게 있다가. 땅은 좀 작네요. 예,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땅은 좀 작아가지고 여기는 제가 추천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36번은. 여기 길이 느낌이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예, 특히나 또 여름에 오면은 여기가 다 초록으로 돼 있으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고,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건데요. 뉴저지는, 뉴저지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40%가 다 소나무인 거, 그거 아십니까? 예, 뉴저지는 그래서 파인랜드 법이 있습니다. 소나무 지키는, 예, 그래서 소나무가 뉴저지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뉴저지에 있는 나무 중에서 40%가 소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캠프그라운드 한 바퀴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예, 여러모로 제가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이런 캠프그라운드가 정말 괜찮아요. 예, 정말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캠프그라운드는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간만에, 정말 간만에 괜찮은 캠프그라운드에 온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마음이
솔직히 많이 풀어졌어요. 아까 전에는 이런 개떡 같은 데가 다 있어. 뭐 그지같이 막 캠프 그라운드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막 오프로드 다 하고 막 그랬는데. 자, 결론 내겠습니다. 월튼 스테이트 포레스트. 여기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캠프 그라운드입니다. 예. 여기는 제가 즐겨찾기 해놓고 또 올 수 있는, 또 오고 싶은 그런 캠프 그라운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캠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개방감이 많은, 그냥 뚫려있고, 막 이런 데 좋아하시는 반면에, 저, 김프로. 저는 약간 이렇게 독립감 있고, 나무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렇게 좀 프라이버시가 좀 있는, 그 다음에 땅이 좀 넓고, 그런 걸 제가 많이 선호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여기를 제가 정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리버프론트 사이트 얻으시면은 정말 괜찮은 경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간만에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캠프그라운드 오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갑자기 막 업됐습니다. 왓튼스테이 포레스트 캠프그라운드는 추천할 수 있다. 저희 구독자님이 지금 연락이 왔는데 한 4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으면 도착하시겠다네요. 예, 그러면은 잠깐 저는 쉬었다가 우리 구독자님 오면은 또 재밌는, 즐거운, 또 김프로의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인간 냄새 나는 캠핑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오십니다. 형님! 자, 우리 아주 멋진 형님 도착하셨습니다. 어마무시한 장비 들어오십니다.